또한 우리들은 오직 겸손함으로 잘 배워서 또이 속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담는 그런 귀한 꽃꽂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품의 작정은 폴로라이폼을 사용하지 않는 논혈 폴로라이폼 작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지. 이제 흔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폴로라이폼을 사용을 했지만 폴로라이폼 없이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런 어린이를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채가 요새 싹이 엄청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말채에다가 전체적인 틀을 좀 잡아봤어요. 지구를 상상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 전 세계적으로 지구 가운데 자기 주장, 자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뭔가 할것 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작품을 양쪽에 하겠다 그러면 델피늄은 한 단이면 되고요. 델피늄 한단 정도, 오니소 갈륨도 한단 가지고 양쪽이 돼요. 다섯 대, 여섯 대 이렇게 들은 것들이 있으니까 잘 골라서 사용하시면. 그리고 여기 와네끼도 와네끼 하나. 그다음에 겁에라도 열 대짜리는 한단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스타티스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면 되고, 카네이션도 한 단이면 되고. 그래서 요 부분만 만들게 되면 진짜 많지 않은 그런 소재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어버이 주일날도 괜찮고, 혹시 어린이 주일도 괜찮고. 처음보다 지금 무릎 열정이 넘치는 그 얼굴들이 너무 좋아요.